안녕하세요. 현재 화학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8살 이신우라고 합니다.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한 경험을 살려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락 사이트를 통해 좋은 강사님을 만나서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여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전기를 전공하였습니다. 화학회사에 취업하고 난 뒤 품질보증부서에 일하면서 생소한 화학물질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을 하면서 위험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필요함을 느껴 처음에는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주는 수당도 높이고 나중에 소방시설관리사란 상위 자격증의 취득에 도움이 되고자 위험물 기능장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7회 시험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뽑자면 첫 번째는 이황화탄소의 5개 저장탱크 수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필기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처음 접했던 문제로서 중요할 것 같아 휴대용 암기 수첩에 적어두었고 시험 당일 아침에 암기 수첩을 빠르게 한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 정확히 기술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정리 노트를 활용하는 것 외에 암기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유 취급소 담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리의 부착 기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위험물 시설 기준을 공부할 때 그림을 그려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위험물 시설 기준 과목은 헷갈리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높이, 두께, 간격 등의 수치를 그림에 적어두고 암기하면 시험을 치를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문제 접근 방법을 통해 시험을 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데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지반 위에 건축물을 올려야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것처럼 배우락 강의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차근차근 기초 강의부터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는 객관적인 문제로 운이라는 것이 따라주면 합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기는 직접적인 서술이 필요한 부분이라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필기를 합격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 많은 위험물 기능장 정리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자의 기준에 의해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암기법 등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습 시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어가면서 정리 노트를 만들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자신의 것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 후 그날 배운 내용은 바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한번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강의 복습을 할 때에 정리 노트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리 노트에 라벨 테이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리 정리를 잘 해도 찾지를 못하고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도 아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게 라벨 테이프를 붙여 정리를 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 및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을 시험 기간 동안 일부러 걸어 다녔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여승용 교수님 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시각적인 학습이 아닌 청각적인 학습을 통해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들은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복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수첩을 준비해서 그날 암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수첩에 정리하여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수시로 꺼내보며 암기했습니다. 위험물 기능 간시험은 암기할 양이 방대합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수첩을 준비해 암기할 사항들을 적어놓고 수시로 열람하면서 시험 치는 당일까지 머릿속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학습만이 기능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노트입니다. 정리하고 라벨지를 활용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수첩입니다. 틈틈이 봐줬습니다. 시험이 끝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입에서는 수준 완전 변변 대장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교수님의 두음자 암기법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강의 중에 외우기 힘든 서술 문제들도 다년간에 쌓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의 중 좋았던 부분은 글자로는 이해가 힘든 부분을 입체적인 그림을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점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저만의 학습 노트를 정리하였고 이런 이미지 학습법은 위험물 기능량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문제도 처음 접하는 문제처럼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필기시험은 CBT로 변경된 후 난이도가 매우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격증이 그렇듯이 실기를 붙어야지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실기를 겨냥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이 수박의 겉모양을 대충 보고 수박이구나 하는 것이라면 실기시험은 수박의 줄무늬, 수박 씨의 개수, 수박의 당도 등 자세한 사항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를 준비할 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실기 때는 필기의 연장선상이구나 하고 살만 덧붙인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실기를 대비해서 암기할 것은 되도록 암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은 암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필기를 준비하면서부터 자주 보고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면 실기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합격을 위해 꼭 필요한 실기시험.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필기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도 처음 준비하면서 이걸 언제 다 외우나, 혹시 내가 외운 부분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나머지는 배우락 여승훈 교수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